네, 오늘은 그 신혜영 교수님이 저번에 영어로 한번 말씀해 주신 이 바이오아카이브에 나온 케모 메커니컬 디퓨전 웨이브스 오케스트라 컬렉티브 다이나믹스 오브 이뮨셀 포도종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이제 이 논문에서 좀 다뤘던 레퍼런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역시 바이오아카이브에 나온 건데 어떤 액틴의 댄스한 엘라스티가 그 나노뉴턴의 프로트루시브 포스를 결정하는 포도점에서 한 논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그 액틴의 파워를 계산하게 되면 측정하게 되면은 단위가 피코뉴턴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노뉴턴까지 1000배 이상 더큰 힘을 낼수 있느냐 포도점에서 그런 거를 이제 얘네들이 모델링 해가지고 한 건데요. 잠깐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좀 크레오 TEM 같은 걸 해가지고 저희 포도점 이미지를 좀 예쁘게 얻을 수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크레오 TEM을 찍은 거고요. A를 보시면 찍었고 그거를 조직화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B처럼 나오고 이게 이 전체 하나가 지금 요 하나가 포도점 하나거든요. 포도점 하나인데 이 가운데가 이제 코어라고 불리는 약간 수직적으로 된 그런 액틴들이 있는 것이고 이 그린이 이제 약간 링의 사이드에 있는 그런 뭐 여기서는 벤트럴 액틴이라고 하는데 등쪽 액틴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있는 걸볼수 있고 이 파란색이 이제 액틴 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게 되면 이 C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섹션 해가지고 보는 건데 섹션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잘 아는 포도점 스트럭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C의 위와 아래의 차이는 위는 이제 약간 느슨하게 있을 때 그거고 밑에 있는 거는 얘를 약간 눌렀을 때예요. 그래서 포도점이 이런 식으로 이제 크라이팅으로 이게 액틴을 표현한 것인데 액틴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를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점을 제가 좀 공부해 보면 느끼는 거는 포도점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헬스장에 가서 양옆에 손잡이가 있어요. 바닥에 있는. 그다음 손잡이가 있고, 제가 이제 포도점 하는데, 바닥을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바닥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손잡이 잡는 게 약간 여기서 말한 초록색, 그 초록색을 말하는 거고, 빨간색은 제가 서서 이제 다리로 이렇게 지탱하려는, 누르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뭔가 좀 힘을 줘서 바닥을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크라이 팀으로 관찰하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아까 봤던 그런 것들이 액틴 파이버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빨간색 지역의 포스를 측정하게 되면 원래 알려진 이제 보시면 피코뉴턴 0.618 네. 매우 수 피코뉴턴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바깥과 안쪽 코어는 이제 이 안쪽을 말하는 거고 바깥은 바깥쪽인데 뭐 그런 것들의 이제 커브웨이처라는 게 이제 얼만큼 얼라인이 잘돼 있느냐 말인 건데 훨씬 코어 쪽이 얼라인이 잘돼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아웃사이드로는 이제 랭스는 길겠죠. 그리고 그냥 커브에이지 약간 이렇게 좀더 구불구불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모델링 할때요 TEM 관찰한 결과 한5% 정도의 컴프레션을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점이 이렇게 눌리는 그런 액틴이 눌리는 강도가 5% 정도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해해 보시면 Elasticity Energy 그러니까 얼만큼 액틴 파이버들이 수직적으로 배열돼 있을 때 얘를 누르면 얼만큼 에너지를 농축시키느냐, 스프링처럼 그런 거를 계산해서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모델링 했더니만 이와 같이 이제 그 나노뉴턴 단위로 나오더라. 아까 보시면 아까 610 피코뉴턴이었는데 나노뉴턴으로 훨씬 스케일이 한 10배, 20배 점프를 하게 되죠. 그와 같이 점프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안쪽에 코어에 있는 액틴들이 수직적으로 배열되는데 이게 그 레디얼 텐션이라고 하는 그
링을 잡고 있는 손 역할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눌리게 되면서 그 누른 힘이 이제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힘 때문에 바닥을 12m까지 누를 수 있다. 가 이제 아마 이 포존 연구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최노희 교수님이 봤던 그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거를 좀 더 이제 자기들이 모델링한 결과를 뭐 싱글셀 레벨에서 좀 관찰을 해보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이제 코어는 수직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약간 아까 좀 벤트럴 액틴이라고 하는 등 쪽 액틴은 하선형으로 25도 정도 배열되어 있고 사람으로 치면 여기가 머리고 이쪽이 팔이고 이 가운데 코어 컴프레션이 몸통이랑 다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콩콩 점프 뛰는 것처럼 바닥을 누르고 싶은데 이 친구는 바닥을 누를 때는 바닥 스스로 누르는 게 아니라 트럭스 역할을 하는 손을 잡고 손에서 이제 힘을 뜻하다 해가지고 바닥을 이제 지탱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원래 이 논문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A를 보시게 되면 A에 이제 도식화 시켰죠. 링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트럭스를 보시면 돼요. 트럭스이고 코어가 이제 수직적으로 얼라인된 렉틴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드 뷰를 보게 되시면 이제 L과 L1이 있는데 L은 이제 포도좀 코어의 높이가 될 테고 L1은 얘가 더 렉틴이 성장해가지고 바닥을 더 누른 깊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포도좀은 기본적으로 바닥을 센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좀이 이렇게 자리를 가만히 있으면 못 느끼니까 이렇게 점프하는 거죠. 점프인데 점프할 수는 없고 세포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눌러봐서 얼만큼 내가 푹신푹신하냐 딱딱하냐를 인지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중량 FR이라고 하는 게 토탈 컨트랙션 에너지. 그러니까 액틴 자체가 뭔가 스트럭처가 바닥을 누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마이오신이 필요한데 빨간색 표시하는 FR은 이제 컨트랙션을 나타내서 힘의 크기가 뭐냐면은 이제 패시브한 뭐 엘라스티와 패시브한 컨트랙션과 마이오신에 의해서 증가되는 그런 컨트랙션의 합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기존에 알려진 이렇게 액틴 구조가 있으면 처음에 패시브하게 약간 어느 정도 스프링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그거는 좀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는 마이오신이 액션해가지고 훨씬 큰 걸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합이 액티브한 컨트랙터 모델의 토탈 합이다. 그래서 이거 손에서 힘을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벡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힘을 알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를 해가지고 여기에 걸리는 힘도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패스웨이 중에서 로라 패스웨이 이렇게 액틴이 있는데 그 락 패스웨이에 의해서 마이오신이 액티베이션 되고 안 되고 네, 그런 것들이 힘이 있고 여기 밑에서 이제 어디에서 컴플렉스에서 로 GDP, GTP 그래서 락 가는 요거를 이제 모델링 공식에 넣었더라고요. 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건 모델링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가 바텀업으로 각각의 알려진 파라미터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힘과 세포가 힘을 내는 이 액티브 컨트랙틸리 힘이 결국적으로 이제 포도좀을 성장시키는 아니 포도좀이 낼 수 있는 힘과의 흥분을 조산해 낼 것이고 그게 이게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바닥이 눌리겠죠. 작용하게 되면 바닥이 그걸 버티면서 이제 합이 0이 되는. 그래서 이제 얘가 오리진 1번 오리진 이게 2번으로 치환이 되는데 그 2번의 힘이 바닥의 스티프니스에 의해서 완충되는. 네, 그래서 이제 토탈 0이 되면서 되는 거다 라고 이제 계산을 모델링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실제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대해서 계속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모델에서 이제 수식을 넣어보면 이제 하이트가 보통 이제 1.2,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그래서 그 포도점의 코어 하이트가 1 마이크로미터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내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펼다가 잡았다 한다. 네. 그래서 밑에 파란색 보시면은 프로트루전 폴스가 처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밑에 마이오신 폴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일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신이 먼저 작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코사인 세타 값에 의해서 프로트루전 폴스로 바뀌게 되게 모델링 해놨는데 보시면 이게 약간의 이제 그 오프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초록색이 완벽히 일치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먼저 시작을 하고 파란색이 약간 그 뒤를 따라와요. 왜냐면 이게 이제 시작이 마이오신 폴스 먼저 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액틴 따라서 이제 힘이 전달됐는데 그래서 프로시브 폴스가 약간 뒤에 따라온다. 예, 그걸 이제 분명히 보시면 되고 뒤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휴먼 덴드라틱 셀을 라이프 액틴이랑 빔큘린으로 그런 트랜스피 시켜가지고 라이브 이미징을 해서 포도종 스트럭처를 이제 제가 이미징 할 건데 보시면 P123 포도종 3개를 골라가지고 보니까 이제 퍼펙트하지 않지만 어쨌든 오실레이션을 한다. 오실레이션을 하는 거를 보여줘서 자기가 모델링했던 그래서 C는 모델링이죠. C까지는 모델링했던 그런 오실레이션이 E에서 나타나더라. 액틴의 어떤 인텐시티의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모델링이 잘 된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델링이 됐을 때, 그럼 그 다음 모델링을 이해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A를 보시면은 A의 X축은 코어 하이트. 이제 아까 말했던 포도종 높이가 되겠죠. 높이가, 포도종이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실레이션 하게 되는데, 오실레이션을 왜 하냐? 이거는 그냥 베이젤 값으로 이런 액틴이 쌓이고 줄어들고, 쌓이고 줄어드는 거를 하는 게 포도종의 형태다. 펑션이다라고 깔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알파벳 1을 보시면, 이니시에이션 처음에 이제 몸 풀고 이제 포도존 역할에서 액틴을 늘리는 거죠. 쫙 늘립니다. 그래서 이 액틴의 높이가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 1에서 2가 되겠죠. 코어 화이트는 더 커지고 커지는데 마이오신 폴스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작용 안 하고 있다가 2에서 3 갈 때 더 커지게 되면 어느 여기가 스레스홀드죠. 스레스홀드가 있는데 스레스홀드 넘어가는 순간 이제 마이오신의 텐션이 걸립니다. 이거 너무 좀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손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해서 근데 잡기 시작해서 저의 그 이런 성장을 방해할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2와 3의 시간 차이가 좀 존재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3에 대해서는 이제 코어 하이트를 억제할 수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을 정도로 힘을 이 정도로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피드백이 한번 돌았으니까 이제 마이오신 폴스가 더 증가가 되게 돼요. 계속 스트레스로 넘기고 증가가 되게 돼서 그러면 이제 이런 액틴 파이버들이 높이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에너지가 모이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에너지가 모이게 되면서 4번까지 이제 쭉 그런 마이오신 폴스가 맥시멈 될 때까지가 되게 되면 이 3과 4 사이에서 이제 세포는 바닥을 느끼는 거죠. 에너지가 충족돼가지고 네. 그리고 다시 마이오신 폴스가 한번 늘었다가 봤는데 이제 얘가 높이가 줄어들고 줄어들면서 액틴도 GX는 좀 빠지겠죠. 디퓨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오신이 힘 다 썼네. 다시 컴백 힘을 좀 잃게 되고 그러면 힘을 또 쭉 잃었다가 다시 어느 순간까지 액틴이 침착되게 돼가지고 하이트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또 마이오신이 액션하게 되고 그래서 마이오신 온 마이오신 오프 이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게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모델링 한걸 보게 되면은 B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파란색이 하이트가 먼저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게 되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하게 되죠. 그때 마이오신 폴스가 한번 내려갔던 게이 정도 이 2번에서 이제 딱 스레스홀드가 되게 되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 타임 렉이 생긴다. 렉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이제 자기도 모델링 한 거에 적용하였다 라고 한 것이고 C를 보시게 되면, 그럼 내가 넣었던 값이 이제 마이오신 폴스라는 게 있고, 코어 하이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두 개를 보자. C에서 이 표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마이오신 피드백 레이시오. 그러니까 이제 액틴이 성장해서 언제 마이오신이 피드백을 빨리 하느냐.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X축에 넣은 것이고, Y축은 이제 그
이 M과 P는 M이 이제 프로트루시브 폴스고 M이 이제 마이오신 레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Y축은 힘이죠. 힘인데 그 손 잡는 마이오신과 컨트랙션 하는 마이오신과 바닥을 누르는 프로트루전의 비율이 될 테고 X축은 얼만큼 빨리 피드백 그 스테이지 1과 2에서 얼마큼 빨리 피드백 하느냐가 적절한 레인지 있을 때 오실레이션 한다 하는데 이게 어떤 노라 패스를 맞거나 블랙 사이토시처럼 액틴을 맞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이 다 값들이 저해가 되게 되면서 이게 오실레이션이 안 생기는 노 오실레이션이 되게 된다 라고 하고 너무 피드백이 빠르거나 마이오신이 너무 이런 마이오신과 프로트루전 값이 적게 됐을 때는 그런 뭐 값이 좀 안 나오더라 라고 이제 이런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계속 그려가지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재료학에서 뭐 어떤 A와 B의 다른 성분을 섞었을 때 뭐 강도가 되게 달라진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게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모델링 한 거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 사이토, 블레비, Y의 값을 실제 측정한 것들 값을 보게 되니까 컨트롤은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쭉 하고 있는데 사이토, 블레비, Y는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만든 모델에서 넣었던 값이 이런 델타 MP, 그 다음에 이 모양을 값을 자기가 사이토 D면 이거 사이토 D면 이 값, X축 값은 얼마고 이 값이 어떻게 된다 블레이를 넣게 되면 얼마가 된다 Y는 이제 이 피드백을 건드리지 않지만 로라패스를 건드리기 때문에 마이오신만 건드린다 라고 해가지고 그 값을 넣어주니까 이제 그 넣어준 값과 실측한 값이 동일하게 나오더라 비슷하게 나오더라 라고 이제 모델링 한 거를 증명을 해서 내 모델링이 다른 적용에 쓸만하다 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의 포토존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포토존이 이제 어떻게 얘가 계속 앉았다 앉았다 하고 이런 손잡이 역할을 하는 마이오신을 조절해가지고 역할을 하게 됐는데 포토존이 하나가 아니라 한 세포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이 여러 개를 모델링하고 싶다 라고 해서 클로즈 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얘가 포토존이 하나의 포토존이 다른 포토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모델을 디스크린 모델은 이 점이 보이죠? 점 하나하나를 하나 표준으로 두고 이제 원래 이게 리얼이겠죠? 리얼로 된 거고 이제 컨티뉴엄 모델은 이거의 합을 어쨌든 이게 좀 어쨌든 액틴이라는 단량체가 고분자화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컨티뉴스하게 쫙 펼쳐서 이제 이해해보자. 근데 뭐 동일하게 얘가 보시면 이 빨간색에서 이제 방사형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키는 액틴이 스스로 막 액틴 이런 붙어 너 붙지 마 이런 건데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는 액틴이랑 고분자의 농도 구배에 따라서 얘가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의 농도가 높게 되면은 다른 쪽 낮게 되고 근데 이제 높이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에너지를 모으긴 모으겠지만 너무 그 이상 모으게 되면은 액틴이 GACT는 빠지기 때문에 그런 빠진 GACT는 어디로 갈 거냐? 그 GACT는 옆에 있는 포토존으로 가서 디퓨전 돼가지고 나머지 포토존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생략을 하게 됐더라고 물리적으로 간단하게 디퓨전에 대해서 그래서 디퓨전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을 자기들이 해볼 수 있었고 그런 게 실제로 익스페리멘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방사선을 쫙 퍼지는 그러니까 60분이면 1시간 동안 관찰이 되면은 이제 액틴이 안에 있다가 쫙 바깥쪽으로 퍼진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했다. 그래서 세포가 딱 그 시간에는 우리가 뭐 0분, 36분을 찍겠죠. 실제로는 근데 이런 다이나믹스하게 막 바닥을 이제 인지하면서 앞으로 기어가면서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했다가 앞으로 또 기어가면서 또 돌아오고 계속 이런 식의 이거 따갔다 하면서 바닥을 이제 약간 문어가 바닥을 인지하듯이 인지하고 있다. 라고 보게 되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모델링 스텝을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센터 포토존이 있다가 얘가 이제 처음에 이게 높이가 높아진 거는 에너지를 많이 모은 상태고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이오신이 작동하게 되죠. 어떤 스트레스 이상이 되면 얘가 누르면서 액티브 투머치니까
디퓨전 돼. 그 마이오신에 의해서 눌리는 힘 때문에 액틴이 이제 구조가 좀 문제가 되면서 디퓨전 되겠죠. 되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포도점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포도점은 그때 당시에 이제 성장을 시작했으니까 성장에 도움이 되게 되는 거죠. 도움이 되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 멀리 있는 신은 뭐 디퓨전 되는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코어에 있는 빨간색 A와 바로 옆에 있는 B는 디퓨전 돼서 이렇게 뭔가 영향을 받는데 멀리 있는 C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안 받는다. 이 A에 의해서. 네, 그런 단계가 됐고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B가 이제 올라오겠죠. B가 빨간색으로 돼서 높이가 이제 올라올 테고 그러면서 원래 이제 약간 관심이 영향을 안 받았던 C 지역이 관심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2를 보시게 되면은 스텝 2에서는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코어 A가 좀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네, 그러면서 B 역할하는 것에서 높이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간 것들이 양옆으로 이제 그 앞에 A 지역, C 지역에 다 액틴을 뿌려주게 되면서 양쪽에 이제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을 했다. 했고. 근데 아까 그 A에서 디퓨전, 액틴 디퓨전 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잘 알려진 뭔가 뭐 너무 어떤 스페셜도 딱 치고 뭐 디퓨전 한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알겠는데 뭐 어떤 게 작용을 한다던가 뭐 왜 GFT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게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냥 저도 그걸 좀 궁금했었는데 상식적으로 맞긴 한데 그게 뭐 어떤 얘가 스스로 붕괴가 되면서 된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패스웨이 때문에 얘가 좀 디그레이션 된 건지는 이게 명확히 아직 알려져 있는 건 네, 이 논문에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지식이 거기서는 없네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모델링을 아까 그런 자기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이 확실히 그런 거죠. 가까이 있는 것은 디퓨전 돼서 도와줄 수 있고 먼 거는 좀 덜 도와준다. 근데 그게 조금씩 밖으로 방사선이 퍼지면서 또 계속 옆으로 순차적으로 캐스케이드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랜덤하게 이제 약간 여기 포도점이 여기 많이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작이 됐을 때 자 모델링 시작하게 되면 빨간색이 이제 쭉 퍼지겠죠. 쭉 퍼지고 퍼지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항문에 이어서 뭔가 될 텐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이버링은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요게 난데 네 옆에 있는 친구에 얼만큼 뭔가 포도점 하이트 변화에 일치가 되는지 보시게 되면 싱크로니즈가 돼 있죠. 왜냐면 거의 이제 비슷하게 따라올 테니까 좀 공차가 있겠지만 근데 먼 지역은 뭐 한참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그간 익스페리멘트라는 걸 보고서도 가까이 있는 것들은 오실레이션이 서로 동시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먼 거는 뭐 따로 놀죠. 따로 노는 게 약간 이제 시간도 걸리고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포도점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크림 모델 약간 닷을 찍어서 한 모델로 증명해주고 이거를 이제 컨티뉴엄 모델 이거를 그냥 전체 액틴으로 취급해가지고 봤을 때도 이렇게 이제 내가 모델링한 결과가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 뒤에 위에는 모델링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금 닷 렉탱귤러를 보시게 되면 그런 걸 이제 타임 스케일로 찍은 건데 찍을 때마다 이제 빨간색이 하이트가 높았다가 작았다가 높고 작을 때 이제 다음 것에 따라오고 주위 것들이 좀 따라오는 형태를 웨이브가 보이는데 실제로 이에는 리얼 익스페리먼트를 하게 되면은 액틴 인텐시티가 똑같이 그렇게 따라오게 되더라. 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시뮬레이션 했던 피어리드,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죠.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주기가 내가 측정한 효과 400초 정도가 오실레이션이 이렇게 되는 그런 400초는 6분이죠. 6분 정도 됐을 때 내가 좀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도 한 뭐 400초 그런 내외 6분, 7분 정도 사이로도 보였다. 하고 G는 시뮬레이션과 익스페리멘터가 Y축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이게 뭐냐면은 얼만큼 비슷하게 따라오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X축의 디스턴스가 짧으면 옆에 있는 친구는 내가 오실레이션 하는 만큼 비슷하게 따라오는 거죠. 팔로우업이 되는데 좀 멀리 있는 애들은 이제 이런 팔로우업이 좀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험과 모델을 보이게 되면서 포도점이 실제로 행동하는 그런 비헤이어를 진짜 잘 모델링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포도점 웨이브를 이제 두 개의
실험 해봤어요. 첫 번째가 A에서는 했던 게 이게 아마 뭐 우리가 알렸던 사이토 D 블레이 Y를 쳐가지고 그런 웨이브 포밍 포도 좀 웨이브 라이크한 그런 비이버가 있냐 없냐를 봤을 때도 모델링 했던 결과 웨이브가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사이토 D는 액틴을 망가뜨리니까 일단 액틴이 없으면 이걸 잡아당길 수 있는 모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웨이브가 일어날 수 없겠죠. 힘도 안 받. 그 힘을 줘도 뼈대가 잘 없고 그 다음에 폴리머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블랙이나 와인도 로라테스웨이를 맞거나 포스포 MLC를 바로 맞게 되게 되면 이제 힘을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웨이브를 시작하려면 일단 그런 힘을 작용해서 뭔가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웨이브가 안 생긴다. 네, 웨이브가 안 생긴다. 왜냐면 이런 디퓨전은 안 되고 디퓨전 할 수 있게 이니시에이션 하는 그러니까 성장도 이제 성장이 잘 블랙 사이토 D 철기는 성장이 안 되죠. 성장이 안 되게 되고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마이오신으로 억제시켜서 눌려야 되는데 누르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웨이브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모델링 했고 그럼 이제 그거 말고도 바닥이 스티프인지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거냐. 바닥이 소프트 할 때 스티프 할 때 그런 종류로 스티프 할 때 훨씬 웨이브가 잘 됩니다. 잘 되고 속도도 빠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했는데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좀 단단하게 있어야지 얘가 힘을 눌렀을 때 단단하게 받쳐주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빠르게 이제 이 액틴의 수직 성장을 막을 수 있는 수직 성장을 막을 수 있는 포스를 더 빨리 제너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웨이브가 더 빨라진다. 그래서 아마 그때 신우 교수님이 그 힘박사님 데이터 보면서 포도좀 개수 이런 거를 스태틱하게 봤을 때 많다 해서 그게 좀 자기 이해와 다르다라고 한 건데 여기서 그 말씀을 왜 했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웨이브가 빠르다는 건 포도좀 이 개수가 오히려 약간 이제 적게 보일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얘는 이제 정말 뭐 소프트 스티퍼든 포도좀 개수는 같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한 것 같은데 뭐 그런 뉘앙스를 했지만 우리 데이터는 완전 이제 진짜 베이저라게 포즈는 다른 거기 때문에 스트럭처 차원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브 포밍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걸 볼 수 있지만 스티프에서는 이제 미세한 그 웨이브 포밍이 있지만 이게 속도가 좀 느리고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뭐 자기가 넣었던 파라미터들을 하게 되면은 웨이브 스피드 포로점에서 쫙 퍼지는 스피드가 스티프 하면은 빠른데 쫙 퍼지는데 그러니까 소프트 하면은 좀 이렇게 웨이브 스피드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오실레이션을 잘하고 있다가 오실레이션을 억제하는 위치게 되게 되면 역시 스피드도 작아진다. 네. 그래서 이 포도점의 위아래 움직임이 자체가 그 다음에 이 위아래 움직임을 쿠션시킬 수 있는 바닥의 성질이 어쨌든 포도점의 웨이브 바깥으로 스페셜 템포럴하게 퍼지는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뒤에서 보시면 컨트롤과 사이토들 해가지고 리얼 익스페리먼트 결과를 보여주죠. 보여줘가지고 0초에서 180초 사이에 대해서는 포도점이 이렇게 웨이브가 되게 되는데 사이토 D를 치게 되면은 웨이브가 뭐 거의 밍숭밍숭하다 잘 안되고 이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웨이브가 뭐 0.2 마이크로미터 1분에 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면 그 웨이브 이렇게 한 곡선이 그려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유닛을 치게 되게 되면 좀 줄어든다. 그리고 그 F의 스티프니스에 따라서도 웨이브가 빨랐던 그런 스티프에 비해선 이제 소프트에서 좀 작아진다 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논문 한 두세 번 읽으면서 이 논문에서 이해했던 정도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식이 그래도 좀 초반에 이해하기 잘 나와있던 것 같아요. 나와있었고 아마 좀 센스있는 화림이나 그런 친구들은 좀 이 수식을 보고 뭔가 좀 이해를 하고 비슷하게 모델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신영 교수님과 이걸 추가로 하게 된다면 여기서 덴드라트셀을 가지고 했어요. 덴드라트셀을 가지고 했는데 뭐 덴드라트셀이 뭐 이뮤셀이라고 하지만 또 마크로파지 아니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로우셀이든 BMDM이든 이런 뭔가 이미지를 찍은 다음에 그거를 좀 혼자 해석을 같이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셰네비 선생님이 했던 모델링에 적용을 시켜보면서 이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콜라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